여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. 네, 저 박완규 너 크리스찬이냐 예수님 믿냐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냥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요. 저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서 제 주님을 뵙는 게 제 하나 있는 소원입니다. 제 주변에 음악 사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여러 사역하시는 분들도 뭐 가수 소양 씨 같은 분들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런 좋은 행사가 해마다 펼쳐진다. 미라의 밤 같은 행사.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저에게도 뜻깊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. 이 미라의 밤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밤을 통해서 이런 행복의 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저 박완규를 또 통해서 그분들께도 주님께로 오는 길이 제가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도 더 몸을 더 깨끗이 정결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석할 것 같습니다.